자, 오늘 말씀은 시편 15편 2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5편 2절. 시편 15편 2절. 정직하게 행하며 의를 실행하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한 사람이며 그 혀로 중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니까. 누가? 지금 1절에 있는 1절입니다. 주여 주의 장막에 누가 거하며 주의 거룩한 산에 누가 거하리까. 그래서 이것을 하늘에 있는 장막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된다 했어요. 왜? 그러면 행위구원이 되어버린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많은 구절들을 보고 그 천년왕국 때 실질적인 예루살렘 주님의 통치를 말한다 했죠. 그곳에 거하는 자들은 실질적인 행위 구원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면 의를 행하고 실행하고, 그렇죠? 그럼 교회 시대는 믿음만으로 거듭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시대 외의 사람들, 특히 대할란과 이제 천년왕국, 이런 일들을 실행해야지 그곳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면 의를 실행하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하고 구원받은 그 상태를 우리가 말하면, 지금 바이블리버들이 아니면 믿음만 하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교리가 공격받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아주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 이 교리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 우리가 예수를 믿음만 구원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뭐 믿고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어떤 죄도 저도 상관없다. 그 사람은 그렇게 가르친대. 그래갖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은 이단이다. 다 지옥간다. 지금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이 떠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분명히 하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그렇죠? 그건 싹 빼놓고 아, 저 사람은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구원받은 거 다음에 아무렇게 살고 자기네들 하늘나라 간다고 착각하고 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안 하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 얘기를 안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말이 맞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의 행위권, 지금 이런 것들을 가져 나와가지고 내가 말해. 여기에 어디 믿음만으로 행함이 있어요. 그거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끝까지 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거 가지고 나오고 지금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와. 네, 여러분들 조심해.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자.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렇게 살아도 그렇게 가르치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10편, 15편 정직하게 하면 의를 실행하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다. 그렇게 안 가르친다. 왜? 그렇게 되면 완전히 행위권이 됐어요. 우리가 행해야지 주님한테 가는 아니죠. 구원은 믿음만으로 받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심판선에서 그 유업을 줄 때 주님께서 판단하신다. 그러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그냥 육신에 아무 죄를 져도 괜찮다.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많이 있어. 그래서 아주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이단 교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다 그룹들이 들어오는데, 장로교 칼빈주의 그룹, 그 다음에 알미니안, 감리교, 웨슬리, 거기서 파생된 이런 알미니안 주 예수리도 실질적으로 구원은 믿음만으로 받지만은 악한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죽을 때까지.
레슬리가 죽은 다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가지 나와가지고 지금 이 상태까지 오고 이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하는 것들이 다 거기서 변천되어 죽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한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일체이기 때문에 일지체가 되는데 어떻게 지옥을 가느냐.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만약 지네들이 그렇게 가르치면 자기네 자신도 사실 지옥 갈지 안 갈지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지네들이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의롭게 산다고 착각하는 바리새인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죄가 그냥 행하지 밖으로 외형적으로 보이는 거, 뭐 하지 않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만 안 하면 죄 안 되는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마음속에 있는 그 육신의 더러움, 생각, 마음가짐 이런 모든 것들이 죄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들어오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럴듯하고 이렇게 끌려갈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은 아주 엉뚱하고 그런 이상한 말을 퍼뜨리는 거거든요. 지네가 어떻게 죄를 안 지고서 지네가 어떻게 완벽하게 의롭게 살아 죽을 때까지 예수님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면 답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말을 듣고 바이블 리더들이 가르치는 믿음만으로 교회 시대에 또 만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만으로 거부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자,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옛 성품을 쫓아오면 죄를 짓고 새 성품을 쫓아가면 죄를 짓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교리입니다. 자, 이게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그 혀로 충성하지 않냐고 그랬죠. 이 진실을 마음의 진실만 그 바이블 빌리고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돼.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해. 물론 우리가 그래야지만 구원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지만 여러분 바이오 빌리버들이 이것을 해야 돼. 정직하게 말하고 의를 시켜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해. 이렇게 해야 돼. 특히 바이오 빌리버. 예. 네. 자,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 마음의 진실이 없는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는 그런 허락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영에 속해 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목사 짓을 하면서 자기가 거짓 목사인지 누구를 지내는 왜? 사실이라는 마음의 진실이 없는 그 사람들은 뭐가 우선이냐면 마음의 진실보다 자기의 육신적인 생에 살아요. 자기 살아야 돼. 자기가 남보다 더 잘났어. 그러니까 진실이 아니죠. 자기 잘난 것으로 사회를 해야 돼. 내가 더 잘났대. 한 말도 말해서. 딸한테서 벌써 마음을 보니까 얘가 삐뚤어졌고. 오케이. 여기서 거짓 목사로 내가 왔는데. 그게 지금 열왕기상 22장에 바이오 빌리고 목사랑 거짓 목사들에 대해서 나오고. 미카야가 나오죠, 선지자. 미카야가 어떻게 대답을 달아보세요. 바이오 빌리버, 이 사람. 미카엘을 부르러 간 사자 13절. 열왕기상 22장 13절. 미카엘을 부르러 간 사자 그의 고향 말을 벗어 선지자들의 말이 한 입으로 왕께 선한 것을 선언하였네. 자, 여기 미카엘가 있고 다른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즉, 바이오 빌리버 목사가 있고 거짓 목사들이 수두룩해. 근데 거짓 목사들은 한 입으로 똑같이 왕에게 선한 것을 선언했어요. 그 선한 것이 뭐예요? 긍정적. 말이야. 그 전쟁에나, 전쟁에나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하게 해준다. 이 말도. 그 거짓 목사들이 다 지금 하는 거예요. 그쵸? 긍정적. 성경. Everything. 모든 게 좋은 것. 방도 받고, 부자되고. 이렇게 선한 것을 선언했어. 그자들은. 근데 여기 내가 청하오니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하나의 말과 같이 하여 선한 것을 구하소서 하니. 그래서 주는 거야. 미카야. 왕 가가지고 뭐 다른 목사들처럼 똑같지만 예수님은 부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되는 거예요.
14절에 미카야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신 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리라 말빌린 거야. 그렇죠? 말빌린 거야. 니네가 뭐라 그러든 난 주께서 살아계신 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 하지 얘네들 안 만나 프레셔도 거짓말 속다 이거 진실 말 마음의 진실 말 15절 그리하여 그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말하여 미카야야 우리가 라모 길리아스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자 그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서 성감하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더라 봐요 갑자기 15절에서 왕이 물어봤는데 진짜로 그 거짓 목사들과 똑같이 가서 성공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줄 알아요? 벌써 그 왕의 하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미카야가 던져보는 것이 가서 성공하셨어 근데 이 왕은 미카야가 바이블을 빌리고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성공 네가 나한테 장난치지 이런 그래서 뭐라고 해 16절 왕이 그에게 말하는 내가 몇 번이나 너를 맹세하게 해야 내가 나에게 주의 이름으로 오직 참된 것만을 말하겠느냐 하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벌써 아는 거예요 이 아하왕은 벌써 미카야가 말을 들리기 때문에 미카야 말이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가서 성공하셔서 다른 목사들처럼 거짓 목사들처럼 긍정적인 말을 할 애가 아닌데 긍정적인 말을 할 목사가 아닌데 긍정적으로 나한테 말했다 이거 그러니까 몇 주의 이름으로 오직 참된 것을 말하라 이거야 장난하지 말고 나라 자 알면서 왜 물어봐 그러면 그쵸?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 지금 인간들이 이러고 들으니까 바울은 일본 목사한테 와가지고 어떤 게 진실이냐 그래서 우리가 비껴가지고 거짓 목사들 하고 그래 예수님도 부자되고 아니 진짜로 말해 이런 모습이 아니야 그럼 왜 물어봐 알면서 왜 거짓 목사 쫓아가 왜 거짓 교회가 그게 인간의 육신의 정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는 게 왕 특히 주의 이름 15절에 보면 그가 왕에게 대답하기를 가서 성공하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빼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꼭 바이오빌리오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바이오빌리오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 산 위에 흩어졌는데 마치 목자 없는 양들 같았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진짜로 말하는 거예요. 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그들로 각자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그가 내게 좋은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것만 한다고 내가 당신께 말하지 아니하였나 아니 그죠? 여호사밧이 아합한테 아 선지자 한번 데려오라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 들어보세요 아 들어보나 말아 네? 걔는 항상 나한테 나쁜 것만 해 그 바이블 데려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여호사밧 왕이 부탁을 하니까 자꾸 주장하니까 오케이 데려오세요 거 봐라 얘 이 목사 이거 부정적 설교만 하지 않느냐 내가 뭐라 그래 그 말이야 19절 미카야가 말하여 그러므로 왕은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의 오른편과 왼편에 서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설득시켜 그로 나봇 길르앗에 올라가서 쓰러지게 할 것이다 이거라 마음의 진실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설교할 때 하습 필요하게 나는 사심을 갖고 주님을 숨기지 말라. 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한테 숨기고 속게 됩니다. 자기 때문에 하나님 숨긴다만 나중에 뭐야? 멸망됩니다. 왜? 하나님께 숨기는 왜? 그 하습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얘를 멸망시켰다. 그러니까 누가 아합을 선택해서 쓰러지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 하시 바라야 하시 잘못되면 나도 하나님께 쏘봤는데 착각하고 계속 하나님 섬기는 줄 알고 이렇게 하다 멸망합니다. 그게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데 알게 뭐예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거짓 목사도 자기들한테 잘하는 거 하시 잘못해요. 그래서
한편은 이렇게 말하고 다른편은 저렇게 말했는데 21절에 한 영이 나와 주 앞에 서서 말을 내가 그를 설득시키겠나이다 하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여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설득하여 이루가 나가서 그렇게 하라 하셨죠. 그쵸? 거짓 목사들의 입에서 다 같이 나와 예수 믿음 부자 되고 예수 믿음 질병이 났고 랄랄랄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다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속이는 영을 줘가지고 그 입에서 똑같이 나와가지고 멸망시키더라고요. 그 거짓 목사를 쫓아가는 자들은 다시 잘못된 자들은 다 멸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모든 왕의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고 또 주께서 왕에게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그랬더니 거짓 목사가 뭐라고요? 그 거절하는 자들은 그 바이브 빌리고 목사를 가만히 안다. 지사들은 그러나 크나나의 아들 시기키아가 가까이 가서는 미카엘의 빵을 치며 말하여 주의 영이 나로부터 어디로 가서 자기한테 있다 이죠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카엘가 말하여 보라 내가 숨으려고 골방에 들어가는 그날에 내가 알게 되리라 그래서 저게 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돼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는 자 마음의 진실성이 없는 자들이 결국에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교회는 많은데 왜 이런 이단 교리들이 나오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없이 그 지옥 가느냐 지금 미카야 거기에서 열왕기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속이는 영을 줘가지고 그 자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 필요하지 못한 하세 가진 자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래서 구스 2장하고 똑같아요 진리의 사랑을 거절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열매는 미혹의 영을 줘가지고 강력한 미혹의 영을 줘서 멸망시키는 거죠.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바이브 빌리버 믿음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할 텐데 그 사람들이 살고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바이브 빌리버면 바이브 빌리버답게 살아야 돼. 믿음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지 못한 학습을 해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저주받게 됩니다. 지옥은 안 되지. 원마스 지옥은 안 되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저주받을 수 있어. 그쵸? 저주받을 거 얼마든지 있어. 그 다음에, 앞으로 천년왕국 들어갈 때, 그 유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얼마든지 저주받고 멸망받을 수 있어. 사람들도 그래. 우리는 영원한 저주, 지옥불 불못에 대한 것만 저주라 그러지 않아. 여러분 이 세상에 가면 얼마든지 저주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말을 안 해도 할 거라고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얼마나 비참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겪어봐서 할 거라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3절 그 혀로 중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니이다. 수많은 사람들 중상하고 특히 아이오 빌리버들 중상하고 아이오 빌리버 목회자들 성도들 중상하고 짐승보다 더 못하다 인간들이 인간들은 맨 처음 마에 떨어진 그런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중상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인 지금 선교사들 나와가지고 바이오필드에 나와가지고 거기에 수천 마일 떨어지고 만 마일 이상 떨어진 데에서도 계속 닥터라콘을 중상해가지고 그 바이오필드의 사역을 망가뜨린 그 인간의 옷수치사 짐승들은 중상할 수도 없어 그렇게 몇천 마일 몇만 마일 그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자기 이웃에게 악을 해라. 그게 주님의 사업을 방해하라. 그 다음에 자기 이웃을 비방. 여러분들이 바이버 빌리버들이랑 하나님의 말을 왜곡해가지고 거짓 설교를 하는 자들이랑 타이정을 해. 우리는 거짓
교리들을 책만 어둠의 것으로 밝혀요. 그쵸? 그러나 거짓 것들은 바이오 빌리버들의 사역을 중상하고 비방하고 악화해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차단시켜야 돼요. 사람들이 하지 못하게 하죠.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의 일들이 그자들로 인해서 막힐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흉내의 성경 진리 이것이 전파되는데도 수많은 그런 마귀의 컨트롤 받는 자들로 인해 가지고 막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걸 알아가 좋았던 사람들 좀 있던 전화도 안 하고 연락이 안 해. 나중에 보면 인터넷에서 나를 빌려오고 비방하고 완전히 또 실족돼가지고 그자들은 내가 봤을 때 엄청난 벌을 받은 것이 만약 그자들 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있더라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그들이 또 심판사로서 자기네들이 한 걸로 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에게 바른 성경과 바른 교육을 주려고 했는데 그걸 저자 방해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킹제임스 성경 여러 개 나오게 하고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자꾸 다 하고 있어요. 중상 비방 그러니까 자기 책 팔아먹는 거 비방 그 자들이 만약에 고발 때면 고발 자만 해도 내가 몰라요. 그 자들 열매를 보면 고발 자들이 킹제임스 성경 가르치는 성경대로 믿는 목회자들을 이렇게 비방할 수가 없어요. 서로 그 자들 중에 본받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대가를 치우게 합니다. 우리는 그 어두운 것들을 밝히고 책망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중상하고 악을 행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떳떳해 어디 나가서 똑바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할 줄 알아요. 그 자들은 앞에 만나면 말 직선으로 중상하고 비방하고 악을 해야 돼요. 그러고 뒤에서 돌아다니면서 욕하고 인터넷이 나오고 자 사절 그 눈에 부도덕한 자를 멸시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자신이 서운한 것은 손해를 입어도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이 주의 정과에 관한 것입니다. 행위. 그 눈에 부도덕한 자를 멸시하고 여러분 하만하고 모르드케 생각나요. 교만한 하만이 모르드케가 자기를 멸시하는 것을 무차하고 교수대로 만들었다가 자기가 거기에 당하는 그런 상황. 거짓 목사든 교황 신부든 우리가 멸시한 책망 공개적 교황 만나고 와가지고 세상에 가장 홀리한 파더를 만나고 왔습니다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그 멍청한 그 마귀 자식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 자식 수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보내요. 멸시한 거예요. 그 자들 왜 지옥으로 보내요. 거짓 목사들 자기 배우를 채우기 위해서 교인들 사기쳐 못된 짓 다 우리 멸시한다 그런 자들 그도록 그래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중한다 바이오 빌리버들 존중한다고 그쵸? 성경을 믿는 사람도 존중한다 바이오 빌리버 목사들 성교사 성도도 우리가 존중한다 자신이 서운한 것은 손해를 입어도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간들은 자기가 약속해놓고 그냥 바꿔버려. 귀해 주죠. 제가 웃기는 게, 이제 진리를 가르쳐 주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제일
아, 내가 사업에서 막 목사님 교회에 건물을 짓게 해줬어. 얼굴이 다 졌어. 근데 하나도 안 들어와. 난 그거 바랐던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성경 구절에 의해서 이런 자들. 많은 자들. 목사님 교회에 뭐. 뭐, 바이오 빌리버, 루드를 위해서 뭐를 건물을 져주고. 제가 14년 동안 사역하면서 별로 사람을 다 만났어요. 그런 사람 쳐놓고, 제대로 한 사람 하나 없더라고요. 자신이 소원한 것은 소원을 입어도 바꾸지 않는 사람이에요. 인간들이 자기 손해보고 바꾸는. 바이오 빌리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풍토에서. 네? 목사들도 내가 14년 동안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했어요? 목사는 얼마나 많이 만났어요? 처음엔 그럴듯하다가 그 다음에 다 딴짓더라고 앉았어. 당연히 교회 키우기 위해서 은사주의 짬뽕, 못 짬뽕 다들 그런 게 제대로 된 사람 나온 게 없어질 겁니다. 14년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 책 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킹게인 성공 사업을 해도 왜 안 나타나는 게 뭔가 잘못됐다. 뭔가 잘못 이런 자들 손해를 입으면 싹바꾸는 5절 우리로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고 무지한 사람을 대적하여 뇌물을 취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오니 행위 계속적으로 여러분께서 히브리서니 그다음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 계속적으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믿음을 인내해가지고 그다음 말씀 계명과 예수를 믿는 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로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고 이 은행에 관계된 사람들을 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지금 교회 시절에 고리로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고 네? 여러분 제가 은행에 회계감사를 나갔는데 그때 옛날에 그 쭉 이렇게 보면 신텍스라는 게 있어요. 신텍스 그 사람들은 그 은행에서 이자를 받아먹는 것을 신이라고 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죄에 대한 텍스를 내린다. 그래가지고 은행에 그런 텍스가 있어요. 집중적으로. 나도 그때 처음 가가지고 그걸 그 사람한테 그런데 미국 사람한테 그러니까 원 안 받은 사람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고리로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고 무지한 사람을 대적하여 뇌물을 취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오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결코 의도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행위, 믿음 플러스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지금 교회 시대 바이오 빌리버들한테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적용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나온 사람은 구원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 그게 틀린 것이죠. 그 사람은 구원 받으려면 이런 것을 해야 돼요. 뇌물을 받지 않고 소원한 것을 손해보더라도 받지 않고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존중하고 자 16편 1절 오 하나님이여 나를 보존하소서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우선 그 저자에 대해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그런 재림과 그 다음에 대한란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해서 볼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절에 오 하나님 나를 보존하소서 이건 충분히 우리가 교회 시대 성도들도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주를 신뢰하는 그렇죠? 우리가 보다 그 다음에 다윗이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나를 보존하소서 내가 주를 신뢰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특히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여기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10절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것은 다윗이 한 거지만 예수에 대한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은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그 예언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봐야 돼. 2절에 보면 내 혼아, 만약에 다윗의 조절, 내 혼아, 다윗의 혼이죠. 내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는 나의 주시라. 내 선함이 주께는 미치지 못하나 땅에 있는 성도들과 뛰어난 자들에게는 미치오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나이다 하였다. 그 다윗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주님 다윗의 선함, 주님한테 아무것도 아니겠죠. 주님이 무슨 선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 자체가 선하십니다. 내 선함이 주께 미치지 못하나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과 뛰어난 자들에게 미치오니 나의 모든 중범이 그들에게 그렇죠. 다윗의 말의 선함 그 성도들에게 베네핏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과 뛰어난 자들에게는 미치오니 나의 모든 중범이 그들에게 있나이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관계되는데 내가 주께 말씀드리고 오 내 혼아 할 때 예수님이라면 내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혼이죠? 내가 주 혼이 주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주는 나의 주시라 내 선함이 주께는 미치지 못하나 땅에 있는 성도들과 뛰어난 자들에게 미치오니 나의 모든 주는 그들에게 있냐 그래도 무리가 없어요. 왜? 내 선함이 예수님의 선함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미치 못하지만 땅에 있는 성도들과 뛰어난 자들에게 미친다. 로마서 10절에 주님의 선함이 인간들에게 믿음으로써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날 4절에 다른 신을 급히 쫓는 자들의 슬픔이 커지리니 다른 신들이 나오죠. 나는 그들이 바친 피의 술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름들도 내 입술에 두지 아니하니 역사적으로 다윗이 실질적으로 그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 다음에 피의 술제물을 바치지 않는다. 피는 금지된 것이죠. 그러나 그 이방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 그런 내에서 실질적인 피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교회 시대에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와인이 피로 그 신물을 통해서 바뀌어진다고 교회를 가르친다고 그 피는 구약과 신약 전체적으로 다 금지됐어요. 피는. 그쵸?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사도들이 그 결정할 때 피에 대해서 금지. 신구약 다 금지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피를 마신 게 마지막 만찬 하신 거예요. 포도주. 예수님의 피로 왜 마시겠어요? 그것도 금지된 것이죠. 신구약 다 됐어. 그 전주에 우리가 14장 공부할 때, 공부했죠? 실질적으로 앞으로 대안할 때 피의 수준으로 마친다. 목배임을 당하고, 좀 실질적인 앞으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구절들을 다 찾아봤어요. 14장. 5절. 주는 내 유혹과 내 잔에 분깃이시니 주께서 나의 몫을 지키시나이다. 그는 주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앞으로 유혹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죠. 내 잔이 넘치오니까 뭐 이런 것들 나오죠. 나크로카마스 폴컵이라는 차를 쓰는 잔. 우리가 마귀의 잔 아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말 그런 잔 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시고 잔이 넘치면 잔이 넘치게 해주세요. 특히 닳도락만 간증할 때 우리 항상 말하는 것이 잔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간증이 돼요. 주님께서 우리가 마귀의 잔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그런 지금의 우리 잔이 넘치도록 주님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몫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떨어진 경계는 쾌적한 곳이니 정녕 나는 훌륭한 유업을 가진다. 자, 이것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천년왕국 때 다스리는 그런 경계를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라스 가진다. 그 라인을 경계를 정해가지고 집합을 쫙 주신다. 문자적 이루어지는 쾌적한 모습 주신다. 그쵸? 지금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땅, 팔레스타인의 땅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뺏어가지고 아랍인들에게, 무슬람인들에게 주려고 그러죠. 이제 앞으로 유엔이나 전부 다 그쪽으로 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전쟁이라든지 세계전쟁, 앞으로 세계전쟁, 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왜? 이 팔레스타인 땅에.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주신 그 유업은 주님이 나눠준 경계도. 그 다음에 그 경계는 쾌적한 것이냐는 것이. 그 다음에 훌륭한 유업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가 적은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은 쾌적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쾌적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훌륭한 유업을 주신 것 그렇죠? 실제로 나를 권고하신 주를 내가 송축하리니 내 속마음도 밤이면 나를 가르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카운슬링 하죠. 다른 사람이 카운슬링 하는 것은 믿을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공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이 우리 카운슬링 하나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거짓 목사한테서 오가지고 일생 다 바치는 거예요. 그냥 운물을 파는데 물이 없는 곳에 가서 그냥 파는 그런 모습 계속 조금 파고 이것도 파고 저것도 파고 평생을 팠는데 물 한 방울 안 나와 지쳐가지고 그 운물에 붙여가지고 그냥 죽는 모습 그다음에 말씀 주님의 공부 그것을 우리가 송축할 수 있죠. 주님께서 주시는 공부하시는 그걸로 우리가 가르치는 거고 우리가 받기를 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말씀, 하나의 공부, 하나의 카운스 그것만이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8절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도다. 여러분 앞에 뭘 모시고 하나님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다른 것을 모시지 않고 돈을 앞에 내고 사람을 앞에 내고 죽음을 두지 않고 그냥 모시고 자 오늘 시간상 7절까지 보고 팩트를 다시 감추겠습니다.